끝도 시작도 없는 아득한 사랑의 미로요. 이 작품으로 딱 맞아. 자, 공연을 빠르고 재밌게 소개하는 유튜브 채널 대학로 다락방. 김동인은 오늘 뭐 볼까 시작하겠습니다. 가을입니다. 청고마비의 계절이죠. 예,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찐다, 뭐 비대해진다 그런 거죠.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살이 쪘어? 우리가 말인가? 자, 가을입니다. 이제 이번 여름 너무 더웠어요. 이제 한 껍을 꺾이고, 자, 이 가을날 많은 좋은 공연들이 이제 극장에서 올라갑니다. 저희는요, 좋은 공연들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게 정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본 프로그램은 한국문화예술연의 아르코 대학로예술극장에서 제작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예, 대학로 다락방이며, 자, 매월 두 작품을 여러분께 예, 소개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내 마음대로 공연 소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보실 작품은요, 러브송입니다. 아, 이거 뭐 사랑의 노래죠. 자, 내가 그러면 이제 또 서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보자. 연극 러브송 기본 정보. 연극 드라마네요. 110분입니다. 110분. 뭐 한 시간 50분 뭐 볼만하죠. 예. 이게 뭐 뭐든지 스토리만 좋으면 다 볼만합니다. 자, 이게 지금 대학로 예술극장 소극장에서 하네요. 아, 9월 19일부터 10월 3일까지 15, 4일? 아, 2주간 하는 거네. 포스터를 보자. 아, 이 포스터를 봐야 돼. 네 명이 뭐야, 외국인처럼 보이는데 이게 뭐지? 아, 머리가 희끗해서 외국인으로 착각했네. 아, 남명렬 선생님이시구나. 머리만 하면 다 외국 사람 같아 이제 뭐. 죄송합니다 선생님. 넘어갈까요? 자, 출연자 소개하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게스트 두 분 모시고 시작할까요? 자, 연출님 배우님 모셨습니다. 자, 우리 이제 소개는 각자 하시는 걸로. 네, 저는 그 러브송에 출연하려고 연습하고 있는 배우 남명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극단 프로젝트 아일랜드의 연출로 있는 서지혜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두 분 모시고 했다는 게 너무 영광이에요. 진짜 처음 하시는 거죠, 작품? 네, 우리 서연출하고는 네. 작품을 한 건 처음이죠. 네, 어때요? 같이 이제 처음 작품 하다 보니. 아, 재밌죠. 재밌어요. 네. 저 깐깐하고 뭐 그런 건 없나요? 아, 뭐 깐깐한. 아니, 연출가가 깐깐하지 않으면 연출하지 말아야지. 아, 그렇죠. 그럼. 원래 또 배우들이 좋은 연출 안 나면은 아주 편안하고 또 재밌게 할 수 있거든요. 아니, 그럼 깐깐한 연출은 재미가 없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아니, 저 깐깐해야지 재밌다는 얘기죠. 제가 깐깐한 건지 몰리는 느낌인데. 뭔가 두 분 소통이 되고 있는 느낌이에요, 깐깐으로. 보통 그 남영렬 선생님이 연출 그과 같이 이제 연출 작업 하다 보면은 네네. 좀 뭔가 이렇게 뭐 불만이나 이런 거 있어요? 아, 왜 없겠어, 있지. 아, 그렇죠. 그래서 어려울 때가 있죠. 어려울 때가 있어. 아무래도 또 경험이 많으시다 보니까 아. 제가 놓치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아. 정확하게 집어내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또 많이 배우기도 하고 또 약간 덜컹. 아, 내가 준비를 못했거나 뭐 이런 아, 생각이 들 때도 부끄럽고, 있고. 연출로서. 네, 뭐 그럴 때 긴장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 약간 사랑 얘기인가? 멜로예요? 멜로죠. 제목이 러브송인데. 근데 러브송인데 아, 제목만 그럴 수도 있잖아. 선생님이 약간 멜로는 되게 오랜만에 하신 거죠. 사랑 얘기는 나이가 50대 중반 넘어간 다음부터는 없었던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이게 그 사람들이 이제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나이가 들면 사랑을 안 한다. 그 사랑은 젊은 사람들의 전유물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아마. 안 쓰는 것 같은데 작가들한테 좀 나이 든 사람들의 사랑도 좀 써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네요. 나이 든 사람들의 사랑도 좀 써왔... 이 작품은 어떻게 구하신 거예요? 어떻게 알게 된 거예요? 좀 단순한데요, 생각보다는. 제가 이제 조금 사랑 얘기를 다루고 싶었었어요, 소재를. 그래서 시기가 아무래도 코로나 이제 시기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람을 사랑한다는 게 어떤 걸까 그런 관계성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랑들이 있을 수 있을까. 자, 그러면은 이 극 중에서 선생님은 어떤 역이면서 또 어떤 역할인지 좀 궁금해요. 내 역은 뭐 일단 이름은 빌리예요. 빌리인데 회한에 빠진 현재의 남자. 내 나이보다 조금 많은 역을 해야 되는데 혼자 남겨진 남자가 떠난 아내에 대한 헌사. 뭐 이 정도로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자세하게 얘기하면 이게 스포일러가 돼요. 아니, 그 정도만 더 듣고 싶다. 근데 왜냐하면 우리 작품이 아주 그 우리 작품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얘기를 우리가 줄거리를 다 얘기하면 그 맛이 떨어져. 독특한 방식이라는 것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한 남자의 떠난 아내에 대한 헌사 이 정도만 그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정도면 뭐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솔직히 약간 더 궁금해졌어요. 근데 왜 남명여 선생님을 캐스팅 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거는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 작품에는 뭐 궁금하다. 남명열 배우가 하는 게 딱 맞다 뭐 이런 거 있었어요? 우선은 일체적인 건 아무래도 이미지가. 아, 이미지가. 제가 이 곡을 딱 읽고 느꼈던 그 빌리의 그 조금 더 뭐라고 해야 될까? 좀 쓸쓸한 그런 어떤 이미지가 명열 선배님, 남명열 선배님이 제일 많이 떠올랐고요. 둘째는 아무래도 이제 명열 선배 남명열 배우님 하면은 이제 갖고 있는 제가 이때까지 봤던 연극이나 내지는 그 연기의 어떤 톤들이 뭔가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서정적으로 연기를 하실 때도 있고 물론 이렇게 좀 재밌게 하실 때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어떤 저에게 남아있는 기억은 조금 더 스윗하다 그런 그치. 것들이 이제 이장님에 부합되는 그런 네네, 이미지가 그, 탁 떠올랐고 예, 그래서 그 섬세한 어떤 연기들을 가장 잘 표현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선생님이랑 잘 맞는 것 같아요? 아 그래 맞아 다 하다고 했는데 우리 서현출이 나한테 의상은 난닝구 입히겠다고 했어. 스윗하고 난닝구하고는 좀 안 맞는데. 네. 팀 단체 소개 한번 하겠습니다. 진짜 10년 차예요? 아 그렇게 됐더라고요 벌써. 와 벌써 그렇게 됐어? 네. 네. 10년 뭐 힘든 점 있었나요? 10년. 아무래도 이게 극단 단체라는 곳이다 보니까 이제. 사람과 지내는 게 가장 힘든 문제인 것 같아요. 뭐 예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여건이 있긴 하지만 그 중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벌써 오고 가고 또 유지를 해야 되고 또 새로운 사람들을 맞이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아직도 숙제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객원으로 또 보시는 극단 아일랜드는 어때요? 극단 프로젝트 아일랜드는 네. 그런 것 같아요. 참 헌신적인 단원들이구나. 거기에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이 이렇게 연습하면서 보니까 단원들이 극단에 굉장히 그 헌신하는 모습을 많이 봤어요. 그리고 서재 연출이 이제 연출가로서 중요 포인트를 쥐고 있고 거기에 서연출과 함께 서연출의 그 페르소나인 남명 배우 또 그 외에 여러 그 주요 배우들이 있어서 아마 프로젝트 아일랜드가 굉장히 단단한 극단인 것 같다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스탑 리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연습 과정 맞죠? 네. 이 정도면 내일 공연해도 되겠는데 다 갖춰져 있는데? 선생님이 연기하고 계신 거 맞으신 거죠? 아니요, 거기 대기하고. 너무 연습실이 좁아갖고. 아, 뭐 연기를 저렇게 하시는? 대기하고 있는 거 아니야? 아, 대기하고 계신 거군요. 스탠 라인. 스탠 라인이구나, 여기가. 전 이것까지도 무대인 줄 알고. 아니요. 선생님이, 아, 뭐 다음 연기를 준비하고 이렇게 계시나 보다 했는데, 아니구나. 여기. 춤 라이트인이라고? 지금까지. 이건 영국이 아니었던 거예요? 아 아니 이제 저, 장이 저, 넘어가는 시점 네. 넘어가는 장면 저쪽에 들어와 있고 이쪽은 네. 아직 어두운 상태 그 다음에 이쪽 면 라이트가 있는다 포스팅을 하는 거 보니까 뭐 이유가 있겠죠? 이게 또 과거구나 아니에요 뭘 맞춰야 되는데 하나도 못 맞추네 오늘 내가 이거 런닝이 어울리시네 왜 그래요? 그 느낌 나네 왜 그렇게 하라고 했는지 아니 저 말고 이게 구멍 나는 게 아 그런 걸 왜 있어요? 그 정도 생각 이렇게 가난한 영국이에요 이게? 이게 스탑 리뷰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 이거 더 보여주면 안 될 것 같아 나처럼 예상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 스탑 리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결정적인 거 나오기 전에 딱 끊었네 아 이거 뭔가 제가 좀 촉이 있어가지고 녹화 네. 끝나고 얘기해봐 그러면 한마디 공연에 대한 한마디 자 공연에 대한 한마디 할까요? 자 러브송은 뭐다? 우리 연출님부터 러브송은 LP다 항상 듣고 싶고 기억하고 싶은 공연이 될 것이다 아 그 LP판의 음질이 있지 그걸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되게 추억 향수
그런 느낌이 나네. LP 네. 좋은 거 골라오셨네. 반대 생각했지. 아 누가 도와주셨나요? 아, 동진이 형이 도와줬다. 어떻게 하셨지? 뭐 저는 그냥 깨뜨려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우리 남영열 선생님 사랑 노래?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 이거 재밌네. 사랑 노래 러브송은 사랑 노래다. 그런데 그러면 너무 성의가 없는 것 같고 하, 생각했어. 아 혹시 그 노래 알아? 옛날 가수인데 최진희의 사랑의 미로라는 네. 노래가 있어. 어우 되게 유명한 노래죠. 끝도 시작도 없는 아득한 사랑의 미로요. 이 작품하고 딱 맞아. 그래요? 어. 그러면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러브송은 끝도 시작도 없는 아득한 사랑의 미로다. 사랑의 미로다. 아이고 그래도 고민하신 흔적이 있습니다. 아, 고민했어. 고민했어.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소감 한마디 들어볼까요? 저는 그 유튜브 방송 보면서 너무 재밌고 네. 사실 되게 긴장됐었어요. 제가 네. 정말 잘해야 되는데 싶었고요. 좀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잘하셨어요, 오늘. 아니. 너무 좋았어요. 선생님, 오늘 어떠셨어요? 아니, 우리가 좀은 뭐 네, 앞으로 계속 그 우리 대학로 다락방이 우리 그 연극을 소개하고 하는데 그 아주 좋은 매체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7회가 아니라 70회, 700회까지 계속 가서 우리 김동원 배우도 좀 쏠쏠하고 됐으면 좋겠다. 아 고맙습니다. 뭐 소망, 바램 이런 걸 가져봅니다. 정말 더 많은 연극인들이 여기에 정말 출연하셔서 당신들의 얘기를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막 나중에 잘 되면은 월 4회 해서 많은 공연들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저희도 아시거든요. 너무 좋은 작품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런 작품들을 우리가 놓치고 간다는 거예요. 솔직히 그래도 거기에서 우리 천천 진짜 하기에 많은 회의를 합니다. 좋은 작품들 소개하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이 이제 점점 더 그 관심 있고 또 더 잘 나가는 프로그램이 되기 위해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도 남겨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그러면 우리 뭐 파이팅 같은 거 있나? 아직은 그냥 간단하게 해. 러브송 파이팅. 오케이. 러브송 파이팅. 네. 하나, 둘, 셋. 러브송 파이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 달 9월에 올라가는 연극 소개하겠습니다. 자, 9월의 중반, 후반 아주 좋은 공연들 많이 올라갑니다. 달콤한 노래입니다. 파격적인 베스트셀러 소설 달콤한 노래를 연극한 극단 달나라 동백꽃의 신작입니다. 자, 9월 16일부터 10월 13일까지 아르코 예술극장 소극장에서 연출 부세롬입니다. 브릴리언트 찬란하게 빛나던 자 한국판 라라랜드를 꿈꾸는 음악극 브릴리언트라고 합니다. 자, 9월 26일까지 대학로 예그린 시어터 연출 장혁우입니다. 템플입니다. 예, 세계적인 동물학자 템플 브랜드의 이야기를 신체 움직임으로 풀어낸 신체 연극이라고 합니다. 공연 배달 서비스 간다의 템플 9월 3일부터 9월 29일까지 대학로 예술극장 대극장에서 자 연출 심세인입니다. 소라별 이야기 자 창작 집단 거기 가면의 독창적인 마스크 연극이라고 합니다. 자 9월 9일부터 9월 26일까지 대학로 공간 아울에서 백남영 연출입니다. 자 여러분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댓글 좀 남겨주세요.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